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저번 업데이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자면 이제 50레벨이 됐습니다. 이 게임에 만렙이 돼서 더 이상 경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기장 1위를 아직 집계도 안 됐고 집계가 돼도 1위가 안 되겠네요. 어제 잠깐 1위였었는데 순식간에 칼퇴근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올리기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이번 주 업데이트는 어떤 게 있느냐, 이번 주 업데이트는 두 가지가 추가됐더라고요. 일단 전용 문장으로 길몬의 전용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이걸로 보죠. 도감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이벤트가 끝나서 저기에서 사라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예죠? 최대 체력과 신성 타입일 때, 그리고 바이러스일 때 길몬, 여기 길몬 전용으로 나오죠. 바이러스면서 신성 타입인 길몬 전용 문장이 나왔습니다. 체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는 것과 공격력과 크리티컬함, 이거는 공격 문장 같죠? 세트 효과는 여기도 공격력과 속도가 올라갑니다. 방어력과 회피율, 굉장히 특이하게 올려주죠. 길몬이 탱커로서 이번에 추가된 디지몬 제외하면은 가장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격력이랑 방어력까지 증가시켜주고 공격력도 증가시켜주고 방어력도 증가시켜주는 딜도 넣으면서 탱킹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왔네요. 회피 확률까지 주는 거는 되게 특이하네요. 이렇게 가장 강한 탱커였던 길몬이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신규 디지몬으로 타이런트 캡테리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알파몬처럼 나왔습니다. 알파몬이나 오메가몬처럼 진화를 시킬 필요가 없이 나왔어요. 난 이 디지몬이 이렇게 강력한 디지몬인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진화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강한 디지몬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이죠. 탱커가 나온 거는 저런 식으로. 타이런트 캡테리몬은 바이러스 속성을 갖고 있는 자연 타입의 디지몬입니다. 약간 이제 황금 장수 풍뎅이몬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황금이랑 보시면 높은 방어력을 지닌 방어 역할의 디지몬으로 전체 공격력 80% 감소. 정말 좋네요. 지금까지는 탱커들이 제 역할을 좀 못했죠. 딜러들이 워낙 강하고 한 방에 탱커를 죽일 수 있는 데다가 기존에 이제 3딜러 2탱커 체제가 좀 많이 안정적이었는데 이번에 디지바이스가 나오고 우리 헬멧녀의 능력이 너무 만화 회복 능력이 너무 좋아서 탱커들이 더 역할을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탱커 4딜러 체제로 갔습니다. 스킬을 쓰고 스킬을 쓴 디지몬이 뭐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스킬을 먼저 쓰기 위해서 4딜러 체제로 갔는데 이번에 탱커 디지몬이 광역으로 적 전체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생겼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한턴간 걸어서 행동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공격 오는 게 제일 위험한데 그거를 공격력 감소 상태로 만들어서 데미지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탱커 능력치를 제쳐두고 순수하게 이 능력만 봐도 굉장히 세 보이네요. 특히 오메가몬 같은 거는 적 전체를 한 번에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적 전체를 공격하는 스킬이 마나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문제겠네요. 3점 스킬은 공격력 증가고 이제 자신의 방어력 증가, 일반 공격에서 100% 확률로 자신에게 30%의 방어력 증가 버프 이런 식으로 탱커 쪽으로 디지몬이 나왔습니다. 능력만 놓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뭐 디지바이스가 생기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저도 점수를 막 올려서 이번에 잔뜩 올려놨었는데 그리고 유저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좀 더 멋진 업데이트가 돼서 유저도 늘고 더 재밌는 소개 영상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로 이어붙여서 이번 영상 다음 주로 이어서 가죠. 자, 자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신규 디지몬 한 마리가 추가됐습니다. 문장은 새로 추가되지 않았고요. 디지몬이 이번 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신규 디지몬 오픈, 신규 디지몬 가오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오몬은 데이터 속성을 갖고 있는 비스트 타입의 디지몬입니다. 가오몬은 능력치가 치우치지 않는
균형 타입의 디지몬으로 스킬 사용 시 대상에게 슬로우를 2턴간 걸어 다음 턴에 우선순위를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3성 스킬 사용 시 공격 증가 1턴을 걸고요. 5성 달성 시 일반 공격 시 20% 확률로 암흑을 1턴 겁니다. 뭐 이래저래 적혀 있는데 지금 균형형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균형형은 그렇게 크게 선호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예 DD 강해서 탱커를 한 방에 죽일 수 있거나 아예 탱킹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상대의 기술을 한번 받아줄 수 있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형은 약간 좀 안 좋은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 나온 가오모는 제가 나름 검색을 해봤는데 원래 이제 가오몬이랑 같이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제몬으로 진화를 하는 이제 식물형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생긴 아구몬이 있다고 하고요. 그 세 마리를 이제 한 팀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디지몬 소울체이서 1에서도 세 마리가 다 등장을 했었죠. 이렇게 나오네요. 아구몬이 나온다면 아구몬이 먼저 나오거나 나온다면은 이제 부이몬이랑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룹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오몬만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볼까요? 근데 추가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여기 있죠? 그렇네. 가오몬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영육몬이랑 부이몬이랑 또 돌몬이 이렇게 넘어왔죠. 모처럼이니까 이거라도 뽑죠. 생각보다 할 게 없었군요. 아 지금까지 계속 이 동영용몬의 조각을 모으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삼성에서 그쳐 있었는데 이렇게 픽업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리세리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좋은 걸 먹기 위해서 계속 돌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돌리실 거라면은 저는 동양용몬을 추천드립니다. 뭐 팔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데 동양용몬이 개인적으로 가장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필살기가 엄청 세기 때문에 팔드라몬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이제 반값으로 1회 소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잘 나왔네요.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 투기장 1위를 찍고 싶었는데 1위를 못 찍고요. 2위에서 그쳤습니다. 1위의 벽 넘지 못했죠. 1위는 이렇게 멋있는 문양을 주는데 2위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업데이트와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진 업데이트가 있거나 좀 화려하지 않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좀 한꺼번에 이제 축척을 해서 오던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